스맥. 근데 그게 많다며. 하나가 아니고 뭐 몇 작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판다며. 원작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게 한대. 그래가지고 진짜 원작은 진짜 비싸고 그거 습작이라거나. 안 찍어? 저쪽에서 사진? 뭐 이걸로 해도 사진으로 찍어줄 수 있어. 일단 해놓으면은 다 캡처할 수 있어. 안녕. 가시죠. 피카소. 피카소. 결국 이놈이 갔다 온 거 아니야? 그렇지. 우리 바보짓 한 거지. 어쩌겠노? 어쩌겠노? 내가 바보인데 어떡하겠노? 아! 내가 그 말을 안 했노? 다 나와, 다 나와. 베스트 포즈야? 베스트. 베스트 맞아? 와. 베이비폰도 옛날에 먹는 거 아니야? 이게 옛날에 먹던 거라 해서 혹시 내 몸이 기억할까 먹어봤는데 모르겠다. 아, 언니 이거 많이 먹었다. 이거 이거. 그러니까. 네바다주, 유타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바다주는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애리조나주 밑에 있고 유타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 네바다주는 그 저기 뭐야 PT라고 그래서 퍼시픽 타임. 그게 0으로 잡았을 때 요 라인은 MT, 마운틴 타임이에요. 그래서 한 시간이 많은 거야. 그리고 더 중간으로 가면 CT, 센트럴 타임이라 가지고 두 시간이 빠른 거고. 그 다음에 맨 동쪽은 뉴욕 있는 쪽 ET라고 그래가지고 그 ET 말고 예, ET라고 그래서 이스트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3시간이 빠른 거예요. 그래서 뉴욕이랑 이 네바다랑 캘리포니아 주는 3시간 차이가 항상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.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땅이 바로 나바호 네이션. 예.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왔냐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. 이렇게 와서 이걸 타고 이걸 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갔냐면은 이 동네 지금 문을 분명히 다 있거든. 페이지.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와요. 그리고 이 64번을 타서 여기 동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남쪽에서 보고 그리고 싹 빠져나가서 이렇게 타고 왔어요. 저희들은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. 예.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 댐이니까 와 하는데요. 사실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저 앞에 이끼 보이세요? 이끼? 중간쯤에. 아 저기까지 있지. 아 그럼 저기까지 찰 수가 없어요. 어? 그럼 뭐지? 예. 왜냐면 밑에 지금 이게 저게 있잖아. 터빈이 있잖아. 새요? 차면 안 되잖아. 이 지대는 다 사암지대예요. 사암은 어떻게 만들어져? 모래가 쌓이고 비가 오고. 이런 협곡이 있으니까 이런 새가 올릴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배 타고 누가 착 안 지나가나? 배 타고. 여성을 가면 되겠다. 고성 모양이 될 수 있는 게 중간이 바람을 깎인 거라. 그렇지. 단단한 부분 남은 거지. 아니 얘네는 이렇게 생긴 게 많아서. 별 신경도 안 쓰겠어. 그렇지. 우리나라 같은 우리 뭐 하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? 설명 좀 해봐. 이게 이제 물이 안 교수님 설명 좀 해봐. 이쪽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게 회전되는 거지. 아. 그럼 그 축이
이게 축이 뺑뺑 돈다 말이야. 그러면 이 놈이 전기 일으키는 놈이지. 아까 요는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안에 들어와서 나오면서 돌리는 거야. 물레방아. 물레방아지. 운동 에너지, 그렇지. 위치 에너지.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. 이거 안 찍혀서 그렇게 있고. 추울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. 오, 해운대 바람.